자, 여러분들, 아직 문학 때문에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문학 진짜 공부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EBS를 암기하거나 수업 시간에 수동적으로 받아 적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은 1도 없습니다. N수생들은 알 겁니다. 고3 때 열심히 받아 적었던 그 EBS의 자료나 내용이 수능 당일날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정말 필요한 것은 시험장에서 내가 빠르게 혼자 객관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문학, 이제 공부에 대한 시간도 줄이고, 낯선 문학 작품에 대한 공포도 줄이고, 알쏭달쏭한 감으로 푸는 것도 줄이고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풀수 있는 그 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일일이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정리하고 자료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수능 날 운명은 굉장히 슬플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5등급 이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충분히 문학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할수 있고 문학 한 세트에 4분 정도를 풀어낸다면 4개의 세트 16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힘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단계를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자, 문학이라는 건 반드시 여러분들 보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일부 선생님들은 보기를 먼저 보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이야기죠.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60만 학생이 여러분들 그 작품을 해석하려면 공통의 기준이 없으면 문학이란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문학입니다. 저도 문학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독자들이 제 글을 해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이 소설은 어떤 기준에서 바라봐라고 기준을 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능이라는 시험은 60만 학생이 동일하게 해석해야 되는 절대적 기준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보기라는 거죠. 그러면 보기만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처음 보는 시일지라도 굉장히 빠르게 그 범위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에서의 기본은 절대적인 기준을 잡고 그 기준 안에서만 사고하는 방법, 즉, 내 생각을 넣어서 상상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부풀리지 않는 것, 이게 모든 공부 핵심입니다. 학생들은 이게 되지 않고 단순히 모든 과목을 암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문학은 더더욱 암기 자료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풀려고 하니까 점수 변동이 없는 겁니다. 자, 문학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15분 안에 풀어내는 힘. 첫 번째가 보기를 보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몇줄안 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구조 정리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EBS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 주어진 그몇개안 되는 문장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구조화했으면 그걸 토대로 보기의 논리적인 범위와 선택지 중에서 혹여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요 하는 방법도 제가 좀 이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보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바로 왔을 때이 보기와 선택지의 관계는요, 보기 안에서만 선택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서 A, B, C, D, 쉽게 말해서 보기에서 화자는 대상을 주관적으로 바라본다고 했는데 선택지는 객관이라는 답이 나온, 선택지가 나온다면 그건 시로 가지 않아도 무조건 답이 되는 거죠. 왜? 이 시는 대상을 주관적으로 바라본다고 보기에서 미리 말해줬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요 보기와 선택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 간의 상관성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 못해도 좋지만
1, 2, 3, 4, 5번을 봤더니 1번과 2번은 객관적이라는 거 보편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3번 선택지는 주관이라고 말하고 있네. 아, 그러면 1번, 2번이 객관적이라는 동의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으려면은 3번이 완전히 둘과 다른 얘기네. 그러면 3번이 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선택지끼리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해 놨다면 이거는 자 일제 이야기다.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선택지를 봤더니 아하 일제에서 소망하는 게 광복이네. 또는 여기에 보기에서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화자다. 근데 선택지를 봤더니 더 구체적으로 아 이때 부정적인 현실이 독재네. 독재에서 저항하지 못해서 고뇌하는 거네 라고 선택지가 보기의 내용이 추상적인 거라면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준 게 바로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기와 선택지를 본 다음에 여기에서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잡은 다음에 우리는 지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으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봤더니 보기하고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른 선택지하고도 범위가 다르다면 걔가 정답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가서 그 부분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해석할 때 머릿속에는 잡았던 보기 내용과 다른 선택지의 내용을 동시에 가지고 가서 그 부분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로 지문으로 가서 해석한다는 건 주관적인 거고 지식으로 푸는 거고 만약에 다른 분들이 보기 없이 바로 해석한다면 그거는 그 선생님 느낌 바로 감으로 주관으로 푸는 게 되는 것이죠. 또는 보기와 상관없는 자수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읊어놓은 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푸는 힘이 줄어든가 동시에 정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어쨌든 정답의 후보가 되는 부분을 지문을 가서 꼭 확인을 하고 근데 아니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지문을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해석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거든요. 소설도 똑같은 거거든요. 소설도 보기와 더불어서 소설은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줄거리를 봤더니 보기랑 같이 읽었더니 아하 또 여기에 선택지까지 봤더니 어떤 인물인가라고 인물의 관계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인물은 소장농하고 지주의 관계네. 그런데 선택지 봤더니 얘네가 소장요 때문에 싸우네 라는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설이더라도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간에 인물의 관계를 잡은 다음에 또 선택지끼리 비교해 본 다음에 답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래서 만약에 보기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소설이든 시든 다른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소설 같은 경우 우리가 보기 문제를 통해서 특정 제시문을 읽어낼 수도 있고 왜? 특정 제시문일지라도 보기의 핵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거든요. 또 일치하지 않는 문제조차도 보기에서 인물의 특성을 잡아냈다면 소설에서 1, 2, 3, 4, 5번 중에 그 인물의 내용과 성격과 반대 내용이 나와 있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고요. 또 보기를 통해서 서술 방식을 봤더니 나가 안 나와? 그러면 이건 1인칭이 아닌데 1인칭처럼 말해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를 보고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는 EBS로 풀든 뭐 풀든 다시 한번 EBS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정리하게 한 수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전 연습, 모의고사를 하든 기출문제를 하든 한 세트를 4분에서 5분으로 정해놓고 하십시오. 그래야 16분 안에 들어옵니다. 4개의 지문.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기를 다시 기준으로 이제 실전 연습이 끝났으면 보기를 기준으로 그리고 선택지와 결합된 선택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잡은 걸 가지고 천천히 묻지 않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든 고전시가든 소설이든 꼼꼼히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 번 시간 제한 없이 이 분석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걸 꼭 해야지만이 수능날 선택지만 보고도 답이 나올 정도로 실력이 늡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선택지만 보고 답을 찾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보기와 선택지에서 기준을 잡지 않은 채 가지는 마라.
반드시 잡고 가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번 구요월 모의고사 이걸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먼저 보기를 본다, 구조한다는 말은 몇 줄 안 되지만 이거를 옆에다 써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봤더니 자연은 시인에게, 그러면 시인과 자연의 관계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구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상상력의 원천이다. 그러면 상상력이네. 그러면 상상력은 뭘까? 또 나오겠죠. 봤더니 그중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 구성원 간의 관계네. 그럼 이렇게 구성원 간의 관계네. 그러면 또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궁금한 거죠. 관계는 봤더니 모두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 소통, 교감 등등등 유대 전부 같은 말이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네. 나아가 어떤 관계냐면 서로 구성원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순환 관계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시인은 자연을 다시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가장 근원적 가치라고 말하네. 그런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당연히 구성원 관계 중에 바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말하는 거네. 그게 같은 말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게 별거 아닌데 바로 구조화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으면 요걸 가지고 이제 선택지로 가면 선택지가 자세히 설명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를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계속 선택지와의 관계만 가지고 읽어보는 연습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선택지를 볼 때 1번 어떤 땡땡 하고 A 말했으면 이건 지문에 있는 내용이죠. 요 지문에 대한 내용의 해설. 요 해설 부분이 바로 일단은 보기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근데 보기에 있는 내용이네? 그럼 일단은 답에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요 해설 부분이 보기와 다른 내용이네? 그렇다면 무조건 지문으로 안 가도 이건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 보기에서 벗어난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의 해설과 이 지문이 다 맞다면 이 둘의 관계, 이 내용이 일단 맞고 이 보기 내용이 맞았어? 그럼 이 A의 내용에 관한 해석이 맞는지를 두 번째, 이건 1단계, 2단계 이 둘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면 가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계속 구성원 간의 화합, 조화, 유대입니다. 그럼 가에서 화자가 화자, 인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인이 화자가 온 살결 털어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을 대하다. 그러면 인간이 자연을 대하다. 그럼 무조건 보기에서 인간과 자연 간의 교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에 인간, 뒤에 자연, 교감, 보기에 있네 이렇게 확인한 말이죠. 확인했더니 정말 인간과 자연이 나와 있네. 그럼 앞에 주어진 조건과 뒤에 인간과 자연의 교감이라는 것이 서로 매칭이 되는 거죠. 나에서 바람이 뒷동상 청소리 불빛이라는 것은 됐네. 바람도 자연 구성원, 자연의 구성원, 청소리 자연 이것도 구성원. 그러면 구성원과 구성원 간에 뭐 자연과 자연 간의 교감 역시 윗글에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정답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에서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린 것과 나에서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리는 것은 잘 보세요. 생명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 그러면 순환이라는 건 일단은 보기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생명 탄생이란 말은 보기에 일단 없었습니다. 그럼 살짝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지문 안 가도 4번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잘 보시면 나머지 선택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나머지 선택 이거 해석하면 정답 안 나와요. 지문으로 가면 보면은 잘 보세요. 화자가 수풀의 정과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화자 인간 수풀의 정 벌레의 예지는 역시 자연 알 수 있다. 인간이 자연을 알 수 있다. 뒤에는 솔나무가 무어라 하고 미루나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상태 맞네. 인간과 자연의 조화, 소통, 솔나무와 미르나무의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소통하죠? 3번 화자가 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나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된다고 하는 것과 인간, 화자가 자연 너와처럼 나도 소리낼 수 있어. 그러면 나에서 잘 보세요. 솔나무의 속삭임을 바람이 다시 미루나무에게 다시 이거를 여인이 정자나무에게 전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유대감. 이건 뭡니까? 잘 봤더니 자연물이 인간에게 인간이 자연에게 라고 서로서로 소통하는 것을 순환관계로 놓은 거예요. 그럼 이때 순환의 개념은 다른 선택지를 봤더니 생명이 나고 죽는 그런 논리관계가 아니구나. 여기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또 생명이 나네 그리고 다시 죽네 이런 순환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 봤더니 뭐다? 자연과 인간, 다시 인간이 자연에게 왔다 갔다 순환하는 그런 순환의 개념이구나 라고 찾아내야 되고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게 복이 없었지만 그러면 또 요거 그러면 맞는지 보는 방법이 여기에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것과 생명 탄생이라는 서술어가 같아야 되는데 한 알이 떨어지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별살이라는 건 별이 휙 별똥머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탄생이 아니고 역시 죽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 여기서는 탄생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5,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다시피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해서 3분 안에 모든 문제가 끝났으면 요 복이랑 선택지를 가지고 직접 시로 가서 이거에 맞춰서 이 사고 안에서만 계속 해석하다 보면 해석도 굉장히 쉬워지고 빨라지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문학이라는 건 공부 체계가 있고 이거를 스스로 정리하면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를 제대로 꼼꼼히 수능 전날까지 내가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 비법만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문학은 여러분한테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런 영역이 될 겁니다. 반드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